준수한테도 있는데 저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에너지! 다 맞았어. 나이스! 이것이 우리 그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뭘 알아봐야 돼요? 아,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와우. 자, 우리 기후 변화를 가장 시키는 큰 요인이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에너지. 다 맞았어. 이산화탄소, 에너지. 나이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철학. 에너지 정답입니다. 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네, 많이 봤습니다. 차에도 있고. 맞아요, 차에도 있어요. 세탁기. 맞아. 맞아. 준수한테도 있는데 저거. 1등급이 좋을 거예요, 5등급이 아니야? 5등급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등급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이게 뭐 CO2가 뭐 시간당 얼마 나온다, 월간 소비 전력이 얼만큼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5등급보다는 1등급이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거를 보여줬을까요? 5등급이 1등급으로 우리가 바꾸잖아요? 에너지를 30에서 40%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1등급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자, 오호.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뭔가 첨단 기술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비싼 것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오. 2등급 제품들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걸 1등급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21%를 오. 아낄 수 있어요. 많이 절약하네요. 그러니까 10개의 가전제품을 등급 하나만 올리면 21%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 감축으로 하면 298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298kg 있잖아요. 이거 없애려면 숲이 5,300평이 필요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5,300평, 저는 안 살아 와서 감이 잘 없어요. 저희도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숲이라는 건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없애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10개 제품들을 2등급의 10개 제품을 1등급으로만 올려도 이렇게 숲 5,000평을 바꾼 효과가 야. 있는 겁니다. 자이브로였다. 지금 카니발 타고 다니죠? 네. 네. 카니발이 1km를 갈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할까요? 150g. 150g의 이산화탄소를 막 내보내요. 자, 그러면 이 150g을 298kg으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2000km를 가야 돼요. 2000km면 꽤 많이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차 한 대당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온 국민들이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품 높은 거를 쓰면 좋아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전기차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죠. 우리 이거 지금 전기로 가죠. 이산화탄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네. 그럼 결국에는 매연 뭐 이런 기름 이런 거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35년인가? 서울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차가 못 다녀요. 어... 그럼 다 전기차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전기차나 수소차 뭐 이런 거. 아, 진짜요? 응. 많이 벌어야겠다. 전 국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고 희생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만 에너지 절약하면 될까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도 되고 개발도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개발도상국들, 그런 나라들 같은 게 지금 막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야, 지금 기후위기니까 너네 개발하지 말고 이산화탄소 내보내지 마. 좋겠어요, 그 나라는? 안 좋겠죠?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급한 사람들은 미국, 유럽 같은 나라들. 자기네들은 다 개발했으니까 이제 좀 살아보자 이건데, 이제 막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들은 너네들이 지금까지 다 내보내놓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구성원 자체가 다 참여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이런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협력. 자, 협력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중간 지점을 좀 잘 찾아야. 오, 맞아요. 중간 지점 찾는 거 되게 중요해요. 중간 지점을 찾는 거는
확실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사실 국민도 그렇고 서로 맞아요. 이게 필요해요.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면 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어요? 연구 개발도 많이 해서 예를 들어 배터리, 수소 이런 에너지원도 막 이제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개도국은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럼 선진국이 걔네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조금씩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힘들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실제 사업 중에 우리나라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선진국, 그러니까 약간 돈 있는 나라가 개도국한테 그 온실가스 감축분을 사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하는 목표치를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시간상으로 그렇게 안 돼요. 2030년, 2050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길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목표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디 가서 채우면 좋을까요? 맞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쫙 설치를 해줘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감축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나라 걸로 인정을 해줘요. 이런 거를 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냥 에너지 전체적으로 좀 관리하고 이러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부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3,3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이걸로 줄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계획. 2등급, 1등급으로 바꾸면 1년에 298kg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3,350만 톤이면 정말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2050년까지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탄소 중립 그거에 이제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엄청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이렇게 우리가 뭐 에너지원도 좀 바꾸고 아껴 쓰고 이랬다고 해보자고요.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온실가스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계속 쌓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죠. 없애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배로. 훨씬 많이 들어요. 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몇 배, 막 열 배 이렇게도 들 수 있어요. 없애는데. 이런 주유소 본 적 있어요? 미국 투어할 때? 네. 그렇죠. 이 본 적 있죠. 얘가 엑슨 모빌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얘는 쉘이라는 회사예요. 이 두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사예요. 미국에 가면 엄청 많잖아요, 이 주유소. 진짜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들이었어요. 규모가 엄청 커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석유 같은 게 전 세계가 다 조금씩 쓰자고 하잖아요. 석유 회사한테 우리 석유 조금 씁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싫어요. 그렇죠. 왜? 내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망해야 될까요? 아니요. 돈 많이 벌어놨잖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하겠죠. 예를 들어 SK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수소, GS도 수소, 현대오일뱅크도 뭐 수소. 다른 새로운 거를 막 하려고 해요. 자, 근데 두 회사, 엑손이랑 쉘, 가장 신경 써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네. 온실가스 줄이기? 맞아요. 온실가스를 없애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봐봐, 아무도 안 하는데 온실가스를 없애는 사업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내가 기술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잘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난 한 100년 이상을 석유로 잘 먹고 살았잖아. 그럼 앞으로 100년도 그 온실가스 없애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주식사. 스마트. 석유도 팔고 계속. 왜냐면 지금 당장 안 쓸 수가 없잖아. 그리고 온실가스도 잡아서 막 없애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되면 이 회사는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대박이 나겠죠. 대박이네. 이게 그런 온실가스를 없애고 이런 거를 영어로 CCU, CCUS, CCS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보면 CCS는 Carbon Captured Storage 해가지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니.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딱 내가 잡아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 우리가 연료, 석유나 석탄을 떼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게 쭉 가서 뭐 발전소, 공장, 제철소로 가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다 포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다 묻는 거를
CCS라고 그래요. 저장만 하면 좀 아깝잖아요. 뭔가 또 뭔가 써먹고 싶은 거예요. 카본이잖아요. 이거는 사용한다 그래서 CCU라고 해요. 여기에서 딱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이런 뭐 석유나 이런 게 이 땅 속에 묻어 있는 걸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잡은 이산화탄소를 땅 밑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주사 이렇게 쭉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 넣고 이거 압력 쭉 가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쭉 나오죠. 얘네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쭉 넣어놓고 여기에다 구멍 하나 뜯어놓잖아요. 석유가 쭉 나와요. 포집 저장도 하고 석유도 또 얻고. 오. 네.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아까 이 두 회사가 진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실험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잘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비싸요. 할 수 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개발하는 게 더 싸고 그냥 하는 게 더 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라고 배 만드는 사업이 우리나라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런 지형 밑에 땅 속에 묻으려면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옮길 수 있는 배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아, 막 단타로 주식할 수도 있는데 그래, 이거 사고 내 손자가 조금 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럼 약간 이런 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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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좀 먼 얘기고 좀 힘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아니면 아까 그 전에 석유 그 온실가스 없앤 다음에 그 회사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회사는 지금도 엄청 비쌉니다. 아까비! 그리고 걔네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우리가 석유를 뽑았으면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비어있죠.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는 것도 힘들고 넣는 것도 힘든데 걔네들은 자기 자산이 이미 넣을 수 있는 창고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창고부터 막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뭐 바다든 어디든 좀 이런 데가 있는지 하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다 캔 그 석유 광구, 그러니까 석유가 다 나온 곳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필요 없는 땅. 근데 이게 완전 금싸라기 땅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 시간에 온실가스를 뭐 줄이는 거,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필요하고 눈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약해야죠.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부터도 이런 것들을 진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줄일 수 있는. 한번 찾아보고 한번 실천에 옮겨보면 뭐 조금 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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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가자! 하늘이 불끄러워.